오늘 동영상 주제의 제목은 싸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느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편안한 외모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호감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분한테 다들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분이 아주 작은 어떤 긴장의 순간이나 어떤 갈등의 순간이 되면 너무 과도하게 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했죠. 저분은 굉장히 우아할 것 같은데 너무 싸움쟁이야. 뭐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성격이 왜 이렇게 싸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저와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분의 아주 불우했던 청소년기 시절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에서 이 중년 부인께서는 아주 강해지고 또내 것을 강하게 우기거나 싸우지 않으면 내 것을 빼앗기는 상황, 또 빼앗길 수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들을 청소년기 내내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그 치열하게 산뭐 결과로 아주 뭐 안정적이고 또 결혼 생활도 행복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받은 상처가 전혀 해결되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작은 갈등의 상황이나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로 퇴행을 해서 자꾸만 싸워서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과거의 상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돌아가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삶보다는 현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나는 정말 불완전한가? 내게 있는 이 안정감을 빼앗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또는 내 것을 빼앗아갈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빼앗길 경우에 내 삶이 크게 타격을 받는가? 나는 아직도 굉장히 연약한 어린아이인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가? 네. 현재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그 성공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아, 이분은 맞다. 내가 불안해하지 말자. 내가 청소년기에 내 것을 빼앗길까봐 과도하게 불안하고 과도하게 무서워서 마구잡이식으로 싸워야만 했던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과거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불안한 것을 부드럽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분과 대화를 되고, 예,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는 맛을, 발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성공적인 경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무력한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여유 있는 중년 부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또 청소년기나 예전의 과거 때문에 지금도 불안해하시는 분 많다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